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도민 의견을 반영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과제 도출을 의제로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를 도민과 공유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 최선의 방법은 경기 북부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단합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후석 경기도 행정이부 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론조사를 수행한 한국리서치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공론조사 추진 경과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 발표 후 수기토론회에 참가했던 도민참여단이 공론조사 결과를 경기도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어지는 공론조사 결과 관련 대담에서는 연구자문위원과 관계 전문가가 도민이 제안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미래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앞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왜 경기 북부가 그동안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늘게 되었고 공론조사 결과 수렴된 도민의 의견은 연구 용역에 반영해 향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발전 전략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전 공론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심화 공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심화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수기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